안녕하세요. 저는 당구 선수 김행식입니다. 그냥 네. 요새 집에 있고 방콕. 당구는 거의 안 치고 거의 진짜 몇달 동안 거의 안 쳐가지고 네. 그냥 간간이 치고 있어요. 그럼 집에서 뭐 하세요? 집에서요? 쉬시면서? 방청소하고 빨래하고 방청소하고 빨래하고 거의 집돌이라서. 아, 집돌이. 아, 귀여워. 요즘에 뭐 코로나도 있고 뭐도 네. 있으니까 그냥 뭐 당구장이나 지키면서 또 타러. 방송 이제 좀 실시간 하니까 네. 같이 그냥 뭐 어차피 당구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. 네. 코로나 때문에 이게 활동이 제한적인 활동하기가 게 너무 많으니까. 정부에서도 그때 2주 정도 이렇게 단계를 매겨가지고 클럽에 당구장에 연습하러 못 가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집에서 수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정신 수영. 수영은요? 아, 네. 요새 코로나가 좀 심했어가지고, 이번 연도 10개월 동안 거의 시합을 두 번밖에 못했어요. 그래서 계속 연습만 하고 있습니다. 아, 연습만. 네. 연습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서 좋은 것도 있겠네요? 좋은 것도 있긴 한데, 아무래도 선수면은 동기부여가 있어야 그죠? 되는데, 그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. 그러니까. 지금 많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도 많이 힘들고, 또 이번에 또 시합 할수 있는 게 너무 기뻤어요. 네.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시합이 많지 않아서 네. 주로 이제 제 운영하는 가게에 항상 있으면서 그리고 앞으로는 시합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, 그렇죠.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고 이제 시합도 없어가지고 좀 동기부여도 없고 했는데 이번에 이런 기념 오픈 기념 대회가 생겨서 열심히 연습하고 되게 이제 못 보던 선수들도 오랜만에 보고 하니까 네, 너무 반갑기도 하고. 너무 좋았어요. 너무 좋았고.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. 이제 시합이 좀 없잖아요. 네. 예, 그래서 다들 이제 연습 조금씩 하는 것처럼 저도 이제 연습 조금 하고 네. 이제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. 시합을 기다리고 있는데 요번에 이렇게 마이 빌리어즈 배 당구 대회를 열어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다 같이 모여가지고 즐겁게 당구 치고 있네요. 진 사람도 웃으면서 즐거워하고 있어요. 네. 저는 저기 수원 쪽에 와 있어요. 광교 쪽에. 네, 광교. 광교에서 네. 지금 뭐 플레이어로 아, 플레이어로. 네, 아, 지금. 활동하고 있습니다. 지금. 아, 뭐 네. 코로나19로 다들 어려우시잖아요. 근데 저는 뭐 그냥 똑같습니다. 그냥 항상 연습장에서 개인 연습하고 있고 훈련하고 있고 네.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. 유튜브 이게 강의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. 네. 뭐 나름대로 이렇게 그 시청자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라고 네. 신경을 쓰면서 또 스트레스도 또 받고 있어요. 아, 또 네. 좋은 내용을 또 해드려야 되니까. 그쵸. 그리고 또 연습도 해야 되니까. 그쵸. 그래서 뭐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. 네. 이렇게. 네. 여기 어저께 처음 왔는데 네. 진짜 고급스럽고 너무 진짜 이게 당구장인가 할 정도로 너무 좋아가지고 무슨 호텔 온줄 아, 알았어요. 네. 이게 당구장인가? 거짓말이 아니라 네. 진짜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네. 너무 고급스러워서 진짜 여기 이 동네 용산 쪽에 해방촌이라는 동네에 엄청난 저는 이런 건물이 있을 거란 생각도 못했어요. 그쵸. 어릴 때 이제 여기 네. 다니고 하다 보면 워낙 서울에 살았으니까 네. 근데 이렇게 멋있는 곳이 있을 줄은 진짜 막그 이런 대한민국 느낌 좀 들죠. 1번이야. 네. 전 세계 1번이 아닐까 싶어요. 저는 감히. 분위기 자체나 네. 뭐 이런 것 따지면 전 세계 1번 가능하죠. 가능하죠. 내가 가본 것 중에 최고예요. 당구장 얼마나 다녔겠어요, 제가. 네? 그쵸. 근데 이 대한민국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멋진 클럽이라고 생각합니다. 요 밖에 네. 요 옥상의 야경이 뒤에 남산타워가 보이는데 그죠. 기가 막힙니다. 네. 여기 지금 세 번째 왔는데요. 세올 번째. 때마다 새로워요. 진짜 인테리어도 너무 처음 보는 인테리어? 대한민국? 네. 최고? 최고. 넘버원. 네. 아, 와서. 저 너무 네. 놀랐어요. 지금 마이크 클럽 내 뷰빌리에트 한달 전에 소리 들었는데 꼭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. 또 네. 페이스북만 보였어요. 근데 네. 진짜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. 네. 너무 좋죠? 대한민국도 정승하고 또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너무너무 좋아. 저 많이 당장 다녀오는데 보니까 너무 잘 만들었어요. 여기는 뭐 그냥 뭐 대한민국 최고의 당구장이라고 해야 되죠. 뭐 누구나 와서도 해야 돼요. 이렇게 네. 전 어제 밤에 이렇게 딱 나와서 야경을 이렇게 딱 보는데
야경. 예, 서울이 한눈에 보이더라고요. 그렇죠. 제가 또 촌놈이라서 저 남산은 또 못 가봤어요. 남산은 못 가봤어요. 네. 근데 야경이 또 끝내주는 거예요. 안 가봐도 그냥 볼 수가 있으니까. 네, 그렇죠? 다 보이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 그냥 볶음밥 하나 딱 먹으면 남산 타워에서 그냥 스테이크 쓰는 거랑 뭐 별반 차이가 없다. 자, 그러면 이 당구장 방문한 소감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그냥 뭐 최고죠 뭐. 아, 그냥 최고라는 수식어가 그냥 붙겠죠. 네. 다른 거는 필요가 없어요. 네. 돈 많이 쓰셨겠네. 네. 구장을 딱 들어서는 순간 이런 곳에 당구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고. 네. 5층에 올라와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. 일단 당구장에 딱 들어왔을 때 인테리어가 너무 좋아서 놀랐는데, 근데 이제 또 여기 테라스 이렇게 밖에 나오고 가니까 깜짝 놀랐어요. 그치. 네. 대한민국? 진짜 가방 당구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국내에서 가장 멋있게 잘 완벽하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. 완벽하다. 네. 네. 구장 분위기도 클럽 분위기도 워낙 좋고. 네. 당구 치는데 뭐 부족함이 전혀 없고. 네. 뭐 이렇게 카페나 밖에 테라스 뭐 이렇게 돈 많이 들 것 같은데. 네. 그러니까 저도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선수들이 이제 일반 동호인들 분들이나 뭐 이렇게 오셔가지고 즐기시기가 뭐 테이블이 꽉 차가지고 뭐 기다리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너무 좋게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. 넓다 보니까. 네. 그죠. 정말. 일단 첫 번째가 대단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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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 정도를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의 그 아이디어와 또 추진력. 네.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 대단하다. 대단하다. 이런 클럽은 진짜 처음 본 것 같아요. 네. 네, 클럽 안에 지금 먹거리랑 카페. 너무 좋은 테라스. 네. 뭐 그리고 뷰도 너무나 좋고. 네. 이런 나무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. 야, 이거 하고 싶다.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진짜요? 네. 그럼 2호점 안 선수님께서 이렇게 오픈하시는 건가요? 이거 4분의 1만 한 거. 제가 친 건지 누가 친 건지도 모르게 이게 얼마나 집중을 하셨으면 누가 친 건지도 모르게. 네, 스코어가 잘 나와가지고 한편으로는 좀 스트레스가 좀 해소가. 이렇게 해소가 좀 돼서 기분은 좋습니다. 어떻게 입맛에 맞으십니까? 예, 어제도 잠깐 방문해서 네. 여기서 볶음밥을 먹었어요. 네. 근데 먹으니까 먹어도 맛있죠. 맛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게 그냥 볶음밥이 아니고 거기 스팸을 이렇게 잘 썰었어요. 계란을 잘 조합을 했어요. 그래서 네. 좀 감동이 오더라고요. 감동까지. 볶음밥에 감동까지. 네, 그래서 그 특히 또 이게 우리 요즘 엄청 잘 나가고 있는 그 허정한 전문 선수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, 허전문이라고 부르는데 그 허전문님이 특별히 사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. 더 맛있게 먹었어요. 용사부님의 마이빌리어드 카페 오픈을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대박나세요. 네,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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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뭐 또 좋아요 꾹꾹 뭐 이런 거 해야 돼요? 좋아요 꾹꾹? 역시 방송을 아신다.